자, 우선 저희 이번에 힐링 코스메틱 브랜드 이프케어에서 정말 오랜만에 신제품이 또 출시가 됐는데요. 저희가 제품 설명하기 전에 저희 주식회사 코트온에서 프로듀싱하고 있는 두 가지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저희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피오떼는 색조, 이프케어는 기초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힐링 코스메틱 브랜드 이프케어, 그리고 컨템포러리 네일 브랜드 피오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분 지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프케어에 관련된 그런 피드 또는 자료들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저희 이프케어 오피셜 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쭉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이프케어는 네일샵에서 전문적으로 핸드앤풋 스파 관리를 받고, 그리고 이제 홈케어도 조금 전문적이게 할수 있는 그런 제품군들을 앞으로도 좀 많이 선보일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꺼내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텐시브 필케어 시스템의 이프케어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저희 이프케어는 아시죠? 데일리 오일도 마찬가지고, 요 이번에 핑크비타 세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구를 지키고 환경을 사랑하는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오자 친환경 재생지를 패키지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DP 패키지도 그렇고 안에 들어가 있는 단상자도 그렇고 모두 다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친환경 재생지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오염에는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막물 묻은 손으로 만지면 그 물자국이 다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딱 옆면까지 다 보호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열어볼게요. 따라다란딴. 자, 이렇게 뚜껑을 열게 되면 안쪽에 좀 양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종이가 하나가 더 덧대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빼주세요. 요렇게 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요 제품들도 한 번에 다 빼줍니다. 이렇게 빼고 이 뚜껑 부분 보시면은 여기 중간 부분에 이렇게 선이 접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접어서 안쪽으로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고정을 한 다음에 짠! 조립 끝! 이렇게 되게 간단하죠? 거의 조립이 다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호만 되어 있고 이제 이렇게 출고가 되기 때문에 요 정도로 해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쪽에 저희가 상품 진열대 역할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품을 하나 열으셔가지고 요쪽에다가 테스터로 꽂으실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데일리 오일은 그냥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가 있잖아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핑크비타 세럼이 원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꽂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데일리 오일이랑 다른 점은 요 앞쪽에 이제 가격표가 하나가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15ml 그리고 소비자가 44,000원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또 빼면 양쪽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달에 행사를 할 거야 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행사 금액을 적어 놓으셔도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단위 하나가 더 올라와 있어요. 단위 하나가 더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가격표에 제품이 다 가려지지 않고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디테일까지 해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자, 미백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 화장품, 그리고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비타민C 핑크 캡슐, 위생적인 오토스포이드 타이, 페이스 네일 멀티유즈 아이템, 보습 가득 촉촉한 텍스처, 포근한 릴리 머스크 향이라고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 돌려보시면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려요까지 써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패키지 안에 모든 게다 설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씻을 때
진열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오토 스포이드예요. 그래서 얘를 살짝 돌리면 이렇게 뿅 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포이드 타입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해도 위생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열다 말아 볼게요. 안 내려가죠? 요 안에 내부 박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게끔 이렇게 내부 박행 또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가방이나 뭐 파우치 이런 데 넣어 다니셔도 보통 스포이드 타입이 조금 새어 나오기 마련이지만 요 박행 때문에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가지고 맞아요. 가방에 넣고 다녀도 부피 차지도 안 하고 내용물이 새지 않아서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일단은 용량이 15ml니까 굉장히 작은 사이즈죠. 그렇게 막 두껍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시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안에 들어가 있는 저희 세 가지의 수제 비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물이 다 보이기 때문에 비주얼적으로도 너무너무 이쁩니다. 자, 그리고 이 캡을 보세요. 캡을 딱 돌렸을 때 캡을 돌리면 내용물이 쭉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다시 한번 쭉 보이시나요? 이렇게 캡을 돌리면 자동으로 내용물이 충진이 돼요. 내가 딱 쓸 양만, 한 번에 쓸 양만 이렇게 충진되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도 이렇게 내용물이 채워져 있죠? 그리고 뚜껑을 다시 닫으면 내려가고 다시 캡을 돌리면 내용물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저희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비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저희 핑크비터 세럼의 핵심은 이렇게 바로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술로 만들어진 세 가지의 수제 비드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플루이드 기술을 적용한 비타 캡슐은요, 유효 성분이 흡수되기 용이하도록 미세하게 만들어진 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좀 산화되기 쉬운 비타민 C 성분이 이제 아스코빅 애시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비타민 C 성분들이 산화가 되기 쉽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이제 피부에 흡수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안에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제 비드에는 인도멀 구슬 나무잎 추출물, 그리고 드럼스틱 씨 오일, 한련초 추출물, 아스코빅 애시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드 알갱이를 원료를 따로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얘를 치워볼까요? 아! 이렇게 핑크, 화이트, 그리고 오일 비드 까지 해서 총 세 가지의 수제 비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물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너무 이쁘죠? 딱 눈에 보이기에도 이렇게 다양한 비타 캡슐들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니까 사용하실 때 그리고 고객님들한테 딱 보여드렸을 때도 바로 이게 뭐예요? 라고 너무 이뻐요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용 부위는 이렇게 페이스, 얼굴에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핸드, 뭐 손등이나 이렇게, 그리고 큐티클 쪽에 바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젤 세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젤 세럼, 네일에 사용하실 때는 이제 젤 세럼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얼굴에 사용하실 때는 약간 착붙 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에 사용할 때 아침에는 메이크업 착붙 세럼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세럼을 바르게 되면 굉장히 메이크업이 쫙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럼으로 관리를 아침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저녁에 사용을 할 때는 토너 패드에 저는 토너 패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토너 패드에 데일리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려요. 그래서 잔여 메이크업을 싹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세럼으로 마지막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사용하실 때는 이제 손등이나
큐티클 위쪽에 떨어뜨려서 롤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건조한 선이 보이실까요? 일단 양손을 조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손등에다가 사용하실 때 조금만 덜을게요. 이렇게 덜어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비드를 이렇게 깨면 하얗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피부 톤업을 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피부 톤업을 시켜주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오일 알갱이도 있고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손등에 전반적으로 손등에 전반적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쫙 흡수를 시켜주세요. 흡수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굉장히 산뜻한 제형이에요. 그래서 바르고 보면은 이렇게 이쪽은 굉장히 건조한데 건조한 게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발라주시면 되고 그리고 큐티클에다 바르실 때는 우리가 오일을 떨어뜨리듯이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살짝 위쪽 이렇게 이쪽 위쪽에다가 해서 이 비드를 이렇게 깨면서 흡수를 시켜주시면 훨씬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비드를 깨서 흡수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한 번 딱 열 때 나오는 그 양 가지고 저는 양손을 다 사용을 해도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술 다 끝나시고 나서 이제 마무리할 때 저 오일은 조금 싫어요 하시는 분들 이렇게 세럼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침 여기 써있죠? 이프케어 핑크비타 세럼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이거는 패키지 옆면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일 마무리 후 오일 처리가 부담스러우신 분 그리고 집중적인 자외선 노출로 미백관리가 필요하신 분, 피부톤이 칙칙하고 지쳐보이는 분, 건조함으로 피부결, 네일 정리가 필요한 분, 한 가지 제품으로 페이스 네일 관리를 원하시는 분, 피부가 민감해서 저자극 화장품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데일리 오일도 마찬가지, 저희 이프케어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은 저자극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0.00으로 무자극으로 판정이 났고요. 그래서 좀 민감하신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오일리한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그런 좋은 제형이고요. 맞아요. 페이스까지 되니까 일석이조. 그리고 보습에 도움을 주는 알란토인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이드레이팅 포뮬러가 굉장히 가볍고 산뜻한 세럼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흡수되면서 이제 피부 속부터 수분이 딱 채워지는 그런 느낌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잔여감이 남지 않고 굉장히 착 달라붙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건성부터 지성까지 그리고 우리 저자극 테스트 완료했잖아요. 그래서 민감한 피부도 좀 사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포인트 이제 미백에 도움을 주는 나이아신 아마이드 그리고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아데노신 기능성 원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미백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 화장품 미백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 화장품 이 제품은 미백이랑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거의 머스크 향은 다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데일리 오일처럼 향에서도 거의 호불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렇게 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맡아보시고 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꼭 구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저희 공식 판매처로 연락 주셔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오일 그리고 핑크 세럼 이렇게 두 가지 라인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